지금 그 지역사회 감염은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상활동,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교육 시스템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가르쳐드리는 손위생 그리고 기침예절 요즘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또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는 네. 계대라든지 파트너병원 등 이런 병원에서 사실 난세를 표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오늘 좀 지침을 좀 정했잖아요. 네.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병원에 찾아왔는데 환자를 이송하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을 접촉하게 하는 위험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이 분이 검사를 필요로 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보건소 그리고 시보건과와 함께 협의를 해서 검사 필요 없으면 거기서 자택격리를 권유해서 가게 되고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동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확진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음성, 양성이면 양성 결정하게 되는 시스템을 지금 결정을 했고요. 만약에 환자로 확인이 되면 1차적으로는 대구의료원, 2차적으로는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이송하는 체제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키트가 무료로 검사가 진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중국의 다른 지역에 다녀왔는데 다만 발열이나 기침 증세가 있다고 해서 난 검사를 받고 싶다 네. 요구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해요?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나온 지침으로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 비용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병원 방문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러나 현재 그 검사 방법이 상업화된, 상용화된 검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하더라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죠. 예를 들면 상해를 다녀왔는데 열이 나는데 폐렴은 없다. 이런 경우죠. 나는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저희 현재는 애매모호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필요해서 배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